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경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입니다.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라 경동맥이라 천만 다행. 아, 아이고, 안심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당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회의를 빌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